안녕하세요, 해리파터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설치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뽀샵질을 할 겁니다. 카톡 프로필을 만들어 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입력도 같이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숙제하셨죠? 숙제 안 하셨으면 지금 right now 바로 카톡 여시고요. 이렇게 나한테 보내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첨부할게요. 아까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 전에 찍었던 것이 그림자가 반대로 나와 있어서 다시 찍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이제 보내기 눌렀고요. 보내기가 전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컴퓨터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컴퓨터에서 미리 설치한 카톡을 여시고 나에게 보낸 파일들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에 저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컴퓨터로 다운받아지는데요. 다운받으실 때 다운로드 받으실 폴더를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진들을 모두 다운받아 주세요. 이 사진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만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구상을 미리 해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생각해서 다시 찍으시거나 사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컴퓨터로 이미지를 옮겨 놓으셨다면 사이즈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카톡에서 제시하는 권장 사이즈는 2560x25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뽀샵 화면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자, 이제 포토샵을 열어줄게요. 저희 맥킨토시 컴퓨터에 깔려있는 포토샵 버전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로 설치되었을 것이고 저는 영어로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포토샵이 열리고요. 포토샵이 열리면 이렇게 작업 내역들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자, 제일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가 있습니다. 파일의 메뉴는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에디트 명령어들이 있죠.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미지 수정에 관련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레이어, 포토샵에는 레이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타입, 글씨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메뉴입니다. 그 다음엔 셀렉트, 선택이라는 건데 내가 선택한 영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모아져 있는 메뉴입니다. 필터, 재밌는 효과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자, 그 다음엔 3D, 제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뷰, 보기. 그 다음에는 윈도우, 작업에 필요한 윈도우, 그러니까 창들만 불러와서 세팅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어디 있는지 알 필요는 있겠죠. 자,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크리에이트 뉴 눌러도 되고요. 파일에서 뉴를 눌러도 됩니다. 자, 단축키도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는 맥에서는 커맨드고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N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컨트롤 N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자,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창 오른쪽에 있는 창 위에다가 값을 2560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픽셀 72 dpi 인치당 픽셀로 하시면 되고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그대로 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판이 만들어졌고요. 아까 컴퓨터로 옮겨놨던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플레이스 어쩌구 뒤에 어쩌구 써있는 거 그 둘 중에 하나 찾으셔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르시면 이렇게 네, 창이 열리고요.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그 중에서 적당한 파일 그리고 플레이스 가져오게 누르시면 화면에 불러와 집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면 8개의 점들이 보입니다. 이 점들 끝에 모서리를 잡고 움직이시면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확대 축소 하실 때는 에디트에 보시면 프리 트랜스폼 변형 자율 변형 그걸 클릭하시면 아까처럼 점이 나오고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고정 비율로 축소됐다 늘었다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율을 좀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 아마 그게 가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보이시죠? 적당히 위치에 갖다 놓으셨으면 하얀색으로 빈 부분 있죠? 색깔을 채워 넣을 거예요. 왼쪽에 도구 스포이드 툴을 고르시고 배경색으로 쓸 색깔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칼라 창 보시면 거기서 색깔이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툴바 왼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라고 써 있는 거 저 모양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버킷 툴이 나옵니다. 페인트통처럼 생긴 거요. 클릭하시면 그걸로 빈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일정한 색깔이 있는 부분을 다 칠할 수 있어요. 아트보드 상태로 되어 있어서 레이어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트보드 저 화살표 눌러보시면 아래 레이어 나오죠? 올라가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버킷 툴로 클릭! 위에 보시면 저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른 곳에도 다 적용되어져 있어요.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우선 톨러런스 조절을 하고 다시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10 정도로 바꿔서 한번 클릭해 볼게요. 부어지는 영역이 좀 디테일해졌죠? 제가 원하는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되었으면 브러쉬 툴 가지고 색칠을 할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들. 자, 쓱쓱쓱쓱. 자, 이번엔 저의 사진을 다른 방식으로 불러올 거예요. 제가 다운받았던 폴더에 들어가서 원하는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겨놓습니다.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크기를 맞출 때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줄이는 게 낫죠. 감안하시고 왼쪽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마술봉 툴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마술봉 툴도 저 위에서 톨러런스를 조정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32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선택되어졌고요. 신기하죠? 자, 선택되지 않은 저 부분을 추가로 선택하고 싶으시면 쉬프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더하기가 생기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추가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아, 선택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같이 선택되어지는 게 있어서 톨러런스에서 감도를 15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선택. 자, 얼굴만 선택하고 바깥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딜리트를 누르겠습니다. 딜리트. 어? 아, 스마트 오브젝트에서 그냥 이미지화 그거 바꿔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선택 영역 그대로 두시고 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레스트라이즈 레이어 저거 누르시면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표시되는 그림이 없어졌죠? 자, 딜리트 눌렀더니 지워졌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왼쪽에 선택 툴 길게 누르시면 각지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선택을 해줄게요. 돋보기 모양의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시면 커지고요. 아, 제 얼굴을 크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손바닥 툴입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움직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라낼 부분들 얼굴 윤곽에 따라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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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화면을 좀 작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단축키를 써서 줌 인 줌 아웃을 하는데요. 컨트롤 누르시고 더하기를 누르시면 커지고 빼기를 누르시면 작아집니다. 또 손바닥 툴로 바꾼 다음에 움직이고 영역들을 선택을 해줍니다. 레이어를 확인하셔야 돼요. 레이어가 밑에 해리포터 배우 있는 대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레이어를 지정해주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겠죠? 강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크기를 미세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T 선택 영역이 이상하게 잡히죠. 무비 툴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필요없는 부분들이 보여지네요.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해 준 다음에 지워줘도 깔끔하게 지워지겠죠. 자, 합성할 위치에다가 얼굴을 갖다 놓고 크기를 조정합니다. 자, 얼굴 톤과 피부 톤을 맞추기 위해서 보정을 할 건데요. 위에 이미지 들어가셔서 아무튼 요거 누르시고 자,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레벨을 눌러볼게요. 자, 그래프의 밑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해주고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해주기 위해서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을 안쪽으로 움직이면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중간톤으로 고정해주는 거예요. 자, 적당히 맞췄으면 스포이드로 색깔을 찍고 브러쉬로
색칠을 해서 저 부분을 없애줄 거예요. 스타일도 좀 조정해주고요. 브러쉬로 쓱쓱쓱 없애면 되고요. 자, 확대해서, 어우, 지글지글하네. 목 부분, 저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자, 아까 썼던 선택 툴, 목 선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브러쉬로 쓱쓱 칠해줍니다.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고 칠해주기 위해서예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너무 지글지글하고 각이진 데가 많죠? 우리는 초보니까 작게 보여줄 거니까 이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우개 툴로 이 삐져나온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노가다예요. 조금씩 정리해서 이쁘게 다듬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이번엔 이미지에 닷지, 번, 펀지 이런 도구들을 볼 건데요. 보이시죠? 닷지 툴은 이렇게 좀 밝고 색깔이 좀 화려하게 변하죠. 번툴 한번 볼게요. 자, 컨트롤 Z 누르시면 되돌아가기로 되고요. 자, 번툴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준 다음에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스펀지 툴도 한번 해볼 건데요. 스펀지는 색깔을 다 빼버려요. 그래서 흑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컨트롤 Z 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번툴로 어둡게 표현을 해서 합성 티가 최대한 안 나도록 한번 작업해 볼 거예요. 사진 작업하시는 분들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예요. 자, 미세하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 미세하게 조정할 때는 이동 툴 선택한 다음에 환원색 툴로 픽셀씩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제 글씨를 넣어 볼 거예요. 도구에서 T 누르시면 글씨 레이어가 생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레이어 T로 된 레이어가 생성됐고요. 그리고 화면에서는 깜빡깜빡이면서 텍스트 넣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텍스트도 동일하게 컨트롤 T 누르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자, T를 눌렀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 위쪽에 폰트나 뭐 크기, 색깔, 정렬 다 조절할 수가 있죠. 보이시죠? 자, 폰트 조정해 주시고 크기 조정해 주시고, 자, 이미지를 조금 옆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글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옮기고, 빈 부분은 아까 그 버킷 툴로 색상을 선택한 다음에 부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텍스트를 조정해 줍니다. 텍스트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하고요. 적당히 크기 맞춰서 놓고 필터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저 마법봉 앞에 반짝이는 거 한번 넣어볼까요? 필터에서 렌더, 렌즈 플레어. 자,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정해 주고, 오케이, 어때요? 멋지죠? 자, 마지막으로 글씨 조정해주고, 자, 저장을 누를게요. 자, 파일 들어가서 세이브, 컨트롤 S 눌러도 됩니다. 자, 원하는 이름으로 저장해주고요. 자, 저장했으면 저기 X자 눌러주시고 창을 닫아주시면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작업했던 내용이 생기죠. 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폴더 들어가서 이강 자료 더블 클릭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포토샵 파일은 웹에서 사용하거나 마지막 결과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세이브 에즈 누르시고 밑에 이거 보시면 포맷 보시면 JPG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오고요. 퀄리티는 뭐 최대,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돼요. 다른 건 뭐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폴더 보시면 이강 자료라고 나와 있고 이강 자료.jpg라고 또 나와 있죠. 요 JPG를 포토샵에서 열어볼게요. 자, 오른쪽 클릭해서 포토샵으로 다음으로 열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포토샵 열기에서 선택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자, 보시면 편집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편집할 수 없는 최종 파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용량도 한번 볼까요? 어때요? 용량 차이가 13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카톡 후사에 적용해 볼까요? 자, 여기 요거 누르시고 사진 선택,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이강 자료 찾아서 눌러주시고 열기 누르시면 적용된 거 보이시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민망함은 접어두도록 하고요. 포샵 두 번째 강좌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쉽게 한다고 했는데 만들면서 기초적인 것들을 좀 언급하느라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포샵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강좌처럼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거예요. 댓글로 문의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한
강좌인 만큼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좌는 프로필 명함 또는 포스터 만들기를 하면서 레이어 기능을 통한 합성을 시도해 볼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강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년을 위한 다른 컨텐츠를 보시고 싶으시면 라이나 전성기 재단을 검색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 관심 바랍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맞이하신 분들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중년의 해리 파터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